숙종이 친구들 백종이 스티커 눈모양 부채살 가위 풀 테이프 글루건 준비해요. 오늘은 코리깃털이 화려한 공작새를 만들어 볼게요. 반짝이는 색종이를 이용해서 공작새의 몸과 머리를 만들어 줄게요. 눈 모형을 붙여서 눈도 만들어요. 노란색의 양면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세모로 오린 뒤에 부리를 만들어 줄게요. 부리의 한쪽 아랫면에 풀을 발라서 부리도 붙여줄게요. 공작새의 몸에도 화려한 깃털을 만들어 줄게요. 둥그란 스티커를 이용할 건데요. 스티커를 가위로 반으로 잘라 반원을 쪼르륵 붙여서 깃털을 만들어 줄게요. 스티커로 깃털을 모두 붙여주고 나서 밖으로 삐져나온 부분을 가위로 정리해 줄게요. 이제 만들어 놓은 조각들을 조립해 볼게요. 문구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부채살에 만들어 놓은 깃털을 하나씩 붙여 줄게요. 풀이나 테이프를 이용해 쉽게 붙일 수 있어요. 다섯 개 모두 붙여 주세요. 깃털을 모두 붙이고 나서 이제 공작새를 붙여볼게요. 가장 앞쪽에 부채살 아래쪽에 글루건을 쏘아서 공작새의 몸을 붙여주세요. 그럼 공작새 완성!